자, 밑주령 어휘 문제입니다. 이 적성 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시간 소모가 많은 패턴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선택지 단어, 여기 같은 경우도 첫 번째 단어가 precisely인데 이 단어를 이제 1번, 2번, 3번, 4번 선택지 4개가 있으니까 딱 봤을 때 모르면 넘어가세요. 특히 이제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의 상당수가 영어 성적이 이렇게 상위권이라기보다는 중하위권인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니까요. 다시 한번 선택지 단어를 모르겠으면 넘어가세요. 다만 이제 이 해설 강의 상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 단어까지만 알면 이렇게는 풀 수 있다라는 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앞뒤 내용을 바탕으로 마치 빈칸 추론처럼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문장 구조상 앞뒤 문장에서 뭔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기도 보면 even though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니까 여기를 뒤에 걸 강조하겠죠. 비록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기억이 소재는 우리의 기억인가 봐요. 기억이 생생하고 어떤 건 심지어 accurate 정확하지만 그럼 지금부터 까겠죠. 그죠? 즉 most of what we remember of our daily lives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여기 나오네요. Neither 자 혹은 neither 두 가지 다 발음되고요. A nor B A도 B도 아니다. 즉 exact 정확하지도 않고 자 그 디테일 세부사항에 있어서 rich 풍부하지도 않다. 자 rich 부유함만 알지 마시고요. 풍부한. 그러니까 정확치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빈칸제, 빈칸제라 밑줄. 1번 선택지는 이 밑줄에서도 end가 나오면서 앞뒤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면 되겠죠. 그럼 여전히 우리의 기억을 믿을 게 안 된다. 아, 별로 정확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와중에 우리한테 하나 장난쳤던 게 얘입니다. 다시 한번. 어휘 문제에서 이렇게 정말 자주 출제됩니다. 부정어구요. 이 교수님들이 정말 선호하는 장치예요. 부정어구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됐더라도 아 앞에 흐름에서도 정확하지 않다. 여기 부정어구 나오면서 정확하지도 않고 풍부하지도 않다. 기억을 제대로 못한다. 여기도 그럼 부정어구 붙여서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Precise 정확한. 그러니까 몰랐으면 이번 기회에 단어 남기하시고요. 이해됐죠? 자, 2번 선택지로 갔더니요. 자, 또 말장난입니다. 내가 좀 얘기하지만 여기 이 단어 모르면 끝인 거예요. 알겠죠? 자, detract 이게 뭐냐면요. 보통 이제 detract from 이렇게 쓰는데 산만하게 하다. 어, 조금 이제 옛날식 표현으로 뭔가 이렇게 이 격화시키다, 질 떨어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detract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는 아닌데요. distract를 좀 더 많이 써요. distract.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출제 교수님께서 detract보다는 교과 과정에 조금 더 부합되는 단어는 distract, 산만하게 하다 이 단어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들고요. 어쨌건 그러면 이 단어가 마이너스적인 부정적인 어감이라는 건 일단 알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니까요, 여러분들 앞뒤 흐름은 순접입니다. 그럼 앞에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제대로 한다 못한다? 제대로 못한다였어요. 그럼 보세요. 핵심이 되는 기억의 시스템이 우리 뇌 속에 있는 기억의 시스템이 특히나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뭔가 안 좋게 했으면 안 좋게 말이 되는데요. 그런데 얘 때문에요. 보세요. 뭔가 unconscious rules, unconscious. 자, conscious가 의식적인. 그럼 unconscious 하게 되면 무의식적인, 비의식적인 규칙들과 추상성들이요. 빨리 판단해 보세요. 추상적이다. 비무의식적이다. 정확한 거예요? 부정확한 거예요? 당연히 부정확한 거죠. 근데 부정확한 걸 부정확하게 내버리면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플러스가 되니까 얘가 틀린 거죠. 됐나요? 우린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뒤에 목적어가 부정확한 애매함, 추상성인데 부정확한 무의식인데 그걸 또 그런 무의식을 그런 부정확한 걸 detract 산만하게 한다가 아니라 그 부정확한 것으로부터 원래 원문을 따져보면 extract 거기로부터 끄집어낸다 플러스 개념이 나와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됐겠죠. 말이 좀 어렵나요? 한 번 더. 추상적인 거, 무의식적인 거, 생각이 막 여기저기 섞여서 부정확한 것들로부터 끌어당겨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어렵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선택지 단어들을 모르면 네, 과감하게 이런 문제는 포기하시라 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휘만 안다면 뿔마 적용해서 충분히 우리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해서 이런 문제는 마지막에 시간이 남았을 때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됐죠.